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하며 전장부품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장 산업 육성을 추진해온 광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 두 곳도 투자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해남을 출발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세계수영연맹이 2019 세계수영대회 개최 권유에 대해서도 추가 보증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세계적인 전장부품 전문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온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유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카오디오와 자동차 전자장치 분야의 세계 최강자인 미국의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3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만은 카오디오 시장 점유율이 41%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의 65%는 전장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뒤를 이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전장 사업과 스마트카를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유치를 추진해온 광주시는 하만 인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부품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하는 그 전기차 사업 정책 그런 부분들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느냐. 그러나 삼성전자의 가전라인 이전 대책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대규모 설비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전장 사업의 기반을 닦은 뒤에 삼성전자의 국내 전초 기지를 광주로 끌어와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의 산업 지형도를 바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 40곳이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대기업과 외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에 국내외 44개 에너지 기업이 동참했습니다. 투자 약속 금액은 1,600억 원, 1,1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규모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과 하나에너지 등 대기업과 중국과 스위스 등 외국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한전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투자를 함으로써 진정한 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참여 기업이 177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목표치 150곳을 뛰어넘는 것으로 투자 금액 8천억여 원에 5,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투자 협약은 실제 투자로도 이어져서 올해 말까지 기업의 투자 실행률이 60%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상황이 신산업에 상당히 투자할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잘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에너지 핵심 인력의 장기 채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즉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최근 발효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서남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인 진도군 가사도.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동일한 전력망을 제주 가파도와 울릉도, 인천 덕적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전라남도는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전남 서남부에 원전 5기의 전력 생산과 맞먹는 5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건
지난 4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가동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 엑스포나 전시에 참가해 기술 교류를 하는 한편 컨소시엄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달라진 기후체제 하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찾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합해서 저희 회사만이 독창적인 유니크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변수는 정부의 의중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부산 일대에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겹칠 수 있어 영남 지역의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땅끝 해남에서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마다 농민들이 나섰다며 경남 진주와 해남에서 두 갈래로 출발해 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트랙터를 선두로 화물차들이 도로를 행진합니다.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 즉각 퇴진 등 화물차마다 매단 깃발도 각양각색. 국정농단은 물론 쌀값 폭락을 비판하고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등을 매달았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봉준 투쟁단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농기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도랑농민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농민들은 다시 의료와 청와대로 진격을 선포한다. 트랙터와 농사용 화물차 등 50여 대가 먼저 출발했고 하루 2, 30km씩 이동하며 지역마다 농민들이 합류하거나 릴레이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수입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직불금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농민에게도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 농민들이 제2의 동학농민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해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해남에서 출발한 서구는 전남과 전북, 충남을 거쳐 경기로, 이어 경남 진주에서 출발하는 동부는 경남과 경북, 충북으로 이동한 뒤 오는 25일 서울에서 집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오는 20일까지를 집중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 지역 곳곳을 돌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시민 경청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동광주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운동 본부를 발대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광주시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있죠. 2019 광주수영대회 예산을 보증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영대회 개최권료도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영택 사무총장이 지난주 국제수영연맹을 찾아간 자리. 광주수영대회에 늘어난 예산에 대한 국제수영연맹의 걱정을 덜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국제수영연맹이 뜻밖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만약 삼성이 중간에 이행하는 게 종결이 되거나 중단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 도시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대회 개최권료는 모두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240억 원가량인데 원래는 개최 도시인 광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최권료를 삼성전자가 도와주기로 했었습니다. 삼성이 국제수영연맹의 공식 후원자로 참여하면서 내는 1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요금을 광주수영대회 개최권료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은 수영대회가 열릴 때마다 분납 형태로 파트너십 요금을 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직 수십억 원의 개최권료가 미납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삼성이 예기치 못하게 파트너십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이걸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정서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이고요.
또 삼성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면을 단순히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인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당일 광주시는 평소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차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수험생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내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119 이송도우미제를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내일까지 각 지역 소방서를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체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각할 위험성이 있는 수험생은요, 119나 경찰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시 10분까지 입실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40분까지는 꼭 입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해당 시험장에 못 갈 경우에는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카드니스였습니다. 수능시험 문답지가 광주시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능 문답지를 창고에 보관한 뒤 시험 당일에 38개 시험장으로 일제히 운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는 광주 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2만여 명이 응시하고 시험을 하루 앞둔 내일은 각 고등학교와 교육정보원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2년 전 비엔날레 때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다는 윤장현 시장의 고백에 대해 지역 문화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민예총과 광주미협 등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고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도 인권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세월호를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협정을 맺게 되면 결국 일본군이 한반도로 들어올 것이라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 중요한 국방정책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김제와 진안군 일대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이른바 산도박을 한 혐의로 광주와 전남 지역 조폭 등 20명을 검거했습니다.